안방에 이렇게 조그마한 턱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철거 불가한 벽체들이 대부분인데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내력벽이 아닌 걸 판단했고요. 일반적으로 안방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한 40cm 정도 올라오는 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그 턱이 철거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이 전체 천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하면서 다행히 침실의 영역과 또 다른 영역의 공간이 나왔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쪽에 이제 벽체는 철거를 하지 않고 옆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 붙박이장하고 연결되게끔 서재를 만들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재에서 책도 볼 수 있고 간단한 노트북 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조금 졸리다 하면 바로 측면에 있는 침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침실에 이동을 딱 해가지고 누워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밝게 있진 않겠지만 조명들을 이 공간 안에서 전체 다 컨트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전에 여기 있는 독서등 정도로만 뭐 간단하게 뭐 핸드폰 같은 거 마저 체크하고 이 독서등을 끄면서 잘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동선들을 우리가 최대한 계획하려고 했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벽체 형성되어 있었던 공간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 형성해주고 스타일러 넣어주고 또 이쪽에는 좀 큼지막하게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를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화장대 구성에서는 항상 상부장에서는 이렇게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 확보를 해드렸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같이 장을 짜면서 서랍 같은 거 내부 사용성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수납을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는 보통 우리가 드라이기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다가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여기다 드라이기를 고정적으로 넣어놓으면 드라이기만 꺼내서 바로 드라이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간단한 팁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 디자인을 하면서 전체 우드 디자인을 전체로 할지 아니면 측면만 할지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우리가 발코니 확장했던 부분에 대칭되게끔 같은 공간을 남겨놓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센터에다가 균형감 있게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하얗게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이런 중간에 우드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공간에서 안정감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방 쪽에서도 이런 우드 포인트가 있었고 거실에서도 우드 포인트가 있었고 똑같이 안방에서도 똑같이 동일한 패턴에 동일한 색상에 동일한 톤으로 디자인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디자인을 하면서 색상 같은 경우는 화이트와 우드톤을 군데군데 조화롭게 써줬다라는 걸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침대 배치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미지 월이라는 걸 만들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목공 작업할 때는 이렇게 목공 작업하면서 조명을 넣거나 독서등을 넣거나 이렇게 선반을 넣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미지를 만드는 게 예를 들어 가령 100에서 150만 원이다. 그런데 거기서 뭐 이런 거 한두 개 추가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선반 같은 것도 센스 있게 같이 디자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침실 바로 옆에 책을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디퓨저로 이렇게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나게끔 공간을 꾸며봤습니다. 저쪽에는 생동감도 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화병도 배치를 해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작지만 이 안방 하나가 보면 일반적인 그 호텔에 갔을 때 호텔에서의 구성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이쪽에 호텔에 가면은 2인석 소파가 하나 있죠. 2인석 소파에서 뭐 간단한 커피 한잔 하거나 조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일을 할 때는 서재에서 일할 수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침실도 있고 화장대 있고 화장실은 바로 뒤쪽에 안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세린 타일로 디자인을 했고요. 패턴은 최대한 눈에 띄진 않지만 좀 고급스러운 소재를 써줬고 벽재 같은 경우는 졸리컷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재가 여러 개 들어가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고요. 또 샤워하는 공간 같은 경우는 파티션 벽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방부터 안방 부분은 좀 특화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설명하려고 암막도 쳐놓고 잠도 자는 컨셉을 잡으면서 영상을 촬영해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